How are you? 휴즈입니다. 잠깐. 짧은 설명화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꿀잼 짤방도 준비했고요.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짤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뿅. 친구를 구하기 위해 빠르게 생각한 결론. 오야 위험해. 오야 이제 엔더제 둘러싸였구만. 야. Oh my god. 그 순발력 좋았다. 그 엔더맨이 물이 약한데 말이죠. 그 모이자마자 바로 꺼내가지고 양동이를 쑥 해서 쫓아내는. 훌륭했어. 실수로 많은 양의 TNT를 광산 카트에 쌓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뭐야? TNT 몇 개나 실려 있는 거야? 불꽃 축제요 이거? 이야 그냥 떨어지면서 하늘로 튀어서 계속 올라가네요. 오 이거 좀 신기하다. 여기에 내가 만든 네더라이트 활 개념이 있는데 네더라이트 전용 과충전 마법. 네더라이트 활 컨셉으로다가 만든 거군요.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오오 아예 진짜 불화살이 나가네요. 약간 끝판왕 활 느낌은 살짝 나는데. 와 기모니까 이거 활이 아니라 레이저 대표 발사 뿜. 이거는 실제 야생 있으면은 무조건 갖고 싶다. 황천에는 물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거미줄을 사용해 넘어지십시오. 그 네더에서는 말이죠. 물 양동이 뿌리면은 그대로 증발해 버리잖아요. 거미줄로 떨어지면 괜찮나 보네. 오! 야 이거 꿀팁이다. 이거는 알고 넘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거대한 자동 판매기.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게 자동 판매기가 아니고 자동 생산기 아니에요? 가스트 오열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근데 나도 궁금하긴 하네. 저 버튼 누르면은 가스트가 화연거 퇴퇴 뱉어내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도 하나 둘까요? 학교 파티를 위해 엔더맨 의상을 입은 내 아들. 이야 엔더맨 실사판이네. 애가 말라서 그런지 현실 반영 오지게 해놨네. 황천의 포털 관계 완벽한. 활을 날리면 와! 활을 날리면은 반대쪽에서 활이 날라오는 어메이징. 하이브의 수호자. 뭐야 꿀이랑 벌통이랑 합체했더니 와! 비더다 비더. 비더가 아닌 꿀벌 비더 등장입니다. 오메. 어야 쎄. 오우 모습은 꿀벌인데 예 그냥 하는 짓은 완전히 위더인 것 같네요. 또 꿀벌 던지네. 마인크래프트 속 마인크래프트. 오우 야 미니어처 뭐야? 야, 대박이다. 이거는 뭐 모드 같은 거 쓴 건가요? 야 신기하다. 이거 아마 크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줄여 가지고 만들어 놓겠죠? 야! 야 이거 나도 주라. 우리 휴지타운에 놓고 싶다. 이 장식품으로 최고인데? 오 밤에 영롱하게 빛나는 것도 봐요. 아저씨 이거 어디서 팔아요? 저도 하나 살게요. 이거는 꼭 갖고 싶다. 고퀄추 인정합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바다 밑에 파인애플을 만들었습니다. 파인애플? 빵빠방 빠방 This is a SpongeBob. 2년 후 아무것도 없었던 허허 벌판에서 완전히 마을이 돼버렸네요. 완벽한 섬 마을이 됐습니다. 이거 뭐 마을 회관도 만든 것 같고 미니 마을에다가 각종 뭐 시설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와 이렇게 만들려면 2년이나 걸리나? 빡세긴 하다. 뭐 신기하네.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여기 심지어 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섬을 만들어버렸네. 위더 재설계. 그래 약간 뭔가 흑마법사 컨셉으로다가 이 정도 보스는 갖춰줘야 끝판왕 혹은 약간 중간 보스 느낌 나지 않겠어요? 오
거의 뭐 이 정도면 위더 실사판이네요. 예. 마법 같은 건 또 어떤 거 쓸지 궁금하다. 저 해골에서 막 불 나갈 것 같고 그러지 않나요? 나는 오른쪽에 보이는 수중철도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모든 것이 올바른지 확인하면서 내 서사시 보기를 찍었습니다. 세계는 2422일차. 10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에이 설마. 와 이거 해저 터널이죠? 퀄리티 미쳤고. 와 뭐야 이거? 이거 마크 맞습니까? 야 이거 건날개 모양은 또 왜 이래 이거? 와 약간 텍스처 팩도 그 살짝 해놨나 보네요. 그 서브노티카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고대 유적 느낌의 이런 그 건축물이 있었거든요. 그 느낌이다 약간. 아 물론 이거를 제작자분 말로는 2400일이 걸렸다는데 2400일이면 며칠이야?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뭐 야생이랑 그 크리에이티브 모드랑 섞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도 대단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대? 규모가 스케일이 돌았어. 2442년 그곳에서 이제 그 인류의 마지막 생존 그런 아지트? 생존 베이스 약간 그런 느낌처럼 보이거든요. 인류의 마지막 희망 여기에 그래가지고 식물이라든지 각종 샘플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지. 느낌 있네. 우와 뭐야 이거. 저거는 또 뭐 세계수요? 진짜 요 정도면은 스케일에 압도당할 만하네요. 와 그리고 여기 위에는 약간 미니 수족관 느낌으로다가 사실 미니하진 않지만 이 역할은 뭘까요? 이것도 무슨 수중 샘플 같은 건가? 물고기도 잔뜩 키우고 있고요. 각 테마별로 이렇게 살짝살짝씩 수족관 느낌으로 만들어놨네요. 이 구조물이 딱 서로 묶여있어가지고 하늘에 둥둥 떠있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네요. 디테일 봐라. 그리고 또 마을이 있네? 와 마을도 나름 이렇게 꾸며놨구나. 마을도 꽤 큰 것 같은데? 보자. 여기가 끝인가? 인류의 마지막 아지트 같은 느낌이 싹 드네요. 곰이랑 그리고 꼬부기 앵무새. 거의 그냥 마인크래프트 그 세계를 다 담아놨네. 뭐죠? 숨겨진 입구 같은 게 있네. 뭐야? 여기서 자원 캤나 보구나. 오 진짜 잠깐만 그러면은 실제로 생존한 건가? 아닌가? 이것도 그냥 멋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많이 잘 꾸며놨어요 이거. 오, 와 슉 하고 이제 밑으로 꺼진 다음에 여기 본진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군요. 잠깐만 나 이거 한번 타보고 싶어. 아 제 그 휴지타운에서도 이런 거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못했었거든요. 이거 대리만족이라도 한번 해보자. 와 간다. 뭐야 가자. 이게 해저 터널이 어디로 연결돼 있을까요? 이거 그 쉐이더 쓰면 더 이쁠 것 같긴 한데 지금 쉐이더가 없어서 이걸로 만족합시다. 그냥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기도 하다. 자 지금 이제 동굴을 지나서 쭉쭉쭉 앞으로 가고요. 잠깐 해전 모습 살짝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거? 설마 마을하고 연결돼 있나? 맞네. 아 여기 마을하고 연결돼 있었구나. 오호 그래서 여기 마을 왔다갔다 하면서 작업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짤방 상영관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자 오늘은 요 맵 하나로 다 요약이 됩니다. 역시 마크 고일물은 한턱 끝도 없다는 거를 오늘 또 다시 한번 느꼈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짤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슈퍼 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우.